드라마틱한 역전 승부가 많았고 PBA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3세트를 뒤졌다가 내리 4세트를 따내는 경우도 많이 봤죠. 네. 자, 일단은 쉬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뭔가 좀 변화를 줬을 거예요, 김예현 선수가. 자, 길게 선택했고요. 됐습니다. 네, 4세트 끝나고 난 이후에 최성원, 김보미, 김일리 선수가 모여서 좀 독려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아, 멘탈 코치들이 많습니다. 네. 옆 돌리기 얇게 공략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성공. 이게 잘못하면 짧아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얇게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뭔가 좀 편안해진 그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김연 선수. 최성원 선수도 지난 대회 우승하고 난 이후에 인터뷰 보면 네. 상대 선수가 팔라존이라서 좀 편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팔라존이 경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자주 만나던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기했거든요. 5세트 최민. 근데 오늘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글쎄 김예현 선수가 오히려 더 긴장한 듯 느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2대0으로 일단 첫 이닝 득점이 좋습니다. 자, 지금 더블 쿠션 횡단으로 지금 시도하나요? 자, 내려갑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혜미. 올 시즌 이 두 선수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 최혜미 선수가 시즌 0.887 에버리지, 베스트 에버리지가 1.786, 김혜연 선수가 0.831, 베스트 에버리지가 1.190, 하이런도 최혜미가 12점, 김혜연 선수가 7점으로 시즌 전체만 놓고 보면 최혜미 선수가 공격력은 네, 앞섰네요. 더 좋았네요. 네. 멀리 있는 자 흰볼 자 세워치기로 합니다. 세워치기. 네. 조금 기네요. 그러네요. 자 지금 최혜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세트 남았잖아요. 네.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승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만 잘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네. 네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결승 진출의 우승 도전 확률이 이제 50%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대1로 앞서면서 우승 가능성을 높여놓고 있는 최혜미. 뒤돌리기 직접. 자, 좋아요. 노란 볼에 앞돌리기 짧게. 자, 요거를 어떻게 본 건가요? 자, 여기서 네. 이거는 길게 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길게 치는 게 맞죠. 지금 두께를 좀 편한 두께를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네. 회전량 조절을 했는데 자, 김예현 선수가 원했던 두께보단 조금 두꺼웠습니다. 지금 일적과 같이 좀 마주칠 뻔했거든요. 아, 지금 쓰리뱅크를 지금 시도하는데요. 지금 노란 볼에 걸려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조금 모자라 보이긴 네. 했는데 아까 또 이렇게 커브를 그려서 한번 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역시나 조금 모자랐습니다. 살짝 짧았습니다. 네. 자, 뒤돌려치기를 치는데 지금 수구가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회전 주기가 편하지 않습니다. 두꺼워게 밀고 들어갔는데요. 요게 점점점 애매하게 갔습니다. 네. 자, 지금 시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네.
지금 웰컴 저축은행 소속 선수들은 이제 뭐 팀리그도 앞으로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혜미와 김혜은의 대결에서는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뒤져 있는 최혜미한테 가서 아니 그 김현 선수한테 가서 좀 조언하기도 애매할 것 같고요. 네. 앞서고 있는 최혜미한테 가서 응원하기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요게 아, 짧군요. 자, 이런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을 많이 연습을 했나 봅니다. 네.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선택하고 공략을 네. 했었던 김혜은 선수. 아, 이거를 아, 짧죠. 네. 지금 약간 좀 신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네.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지금 키스를 내서 대전을 아. 지금 시도를 했거든요. 네. 저는 멋지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건가요? 네. 지금 키스를 이용해서 돌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키스를 이용해서 돌려냈군요. 네. 겨치기 아, 또 아, 깊네요. 네. 최혜미 아유, 근데 좀 맞아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미세한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건 뭐 뭘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기 애매하죠. 그렇죠. 자, 지금은 두께가 조금 얇았던 걸로 보이고요. 짧게 봤군요. 자. 최혜미 선수가 첫 이닝 득점 이후에 득점을 못 해봤습니다. 네, 지금 칠만한 배치가 또 안 오고 있어요. 네, 최혜미 선수랑 닮았나요? 말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저런 거를 어떻게 좀 반나절만에 저렇게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옆 돌리기. 괜찮. 네. 1점이면 자. 지금 약간은 좀 스트로크이 뭐 잘 좀 나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 받아 주나요? 진행 아, 됐어요. 김혜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코너까지 잘 박아줬고요. 네. 경기하다 보면 선수들이 이제 평상시 자세랑 긴장하면 네.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아, 조성호 선수. 직전 대회에서 같은 팀 소속의 팔라존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PBA 투어 입성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방고생이 굉장히 심했죠. 자, 얇은 두께로 아, 여기서 키스가 나는군요. 6대 1로 앞서가는 김혜은. 자, 얇은 두께로 끌어 주면서 곡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키스가 네. 김현 선수가 이 팀리그 통해서 참 다양한 기술들, 뭐 샷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이 가마치기 이런 것들도 아주 깔끔하게 해내는 모습들, 난도 있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인데요. 자, 최혜미 빗겨치기로 짧게 예민한데 자, 지금 4세트 끝나고 쉬는 시간 이후에 뭔가 네.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4세트 끝나고
그 좀 길게 쉬잖아요. 그렇죠. 5분 쉬죠. 네. 김혜원 선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긴 것 같고요. 네. 오, 이렇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아, 그래도 이런 걸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연습을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네. 이 공을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7배치도 없었지만 정말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잘 보냈습니다. 자, 지금 옆돌려치기 직접 예민한 두께로 와야 됩니다. 예민합니다. 이거는 넘어가죠. 네. 잘 컸어요. 지금은 지금 또 일적구와 또 붙어 있는 상황이고 또 코너 가까이 있잖아요. 네네. 스트로크를 지금보다 조금 더 조심히 해야 되는데 뭐 조금만 좀 스트로크가 좀 세면은 지금처럼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옆돌리기로 가는데요. 자, 길게 5 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 세트 들어서는 네. 그 4세트 때까지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트제의 또 묘미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한 번씩 세트 끝날 때마다 흐름을 끊어주잖아요. 네. 자, 여기서 회전이 아 좋네요. 정득점. 8대1로 앞서가는 김혜원. 표정들이 달라졌어요. 상반되죠. 아까는 좀 침울했거든요. 네, 네 웃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고 있을 때는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었는데 노란 볼 뒤돌리기 얇게 너무 아 네. 네. 저번에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당구에 희노애락이 있다는 말이 딱 이런 데서 보여지네요. 네. 아, 정말 예민한 두께였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거 시도를 합니다. 네. 더 얇게 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좀 더 얇게 치면서 지금보다 좀 강한 스트로크로 내공을 좀 살렸어야 득점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 요걸 이렇게 친다고요? 오차가 지금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첫 이닝의 득점 이후에 큐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최혜미. 큐를 깨워야 되겠는데요. 자, 이게 뭐 쉽지는 않은 배치였지만 좀 공타가 좀 길어지다 보니 좀 큐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게 더 맞는 건가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 지금 빨간 볼 이것도 예민한데. 지금 빨간 공 왼쪽 오른쪽이 다 쉽지 않아요, 지금. 네. 지금 왼쪽으로 비껴치기 길게를 쳤을 때는 키스가 한번 일단 보이고요. 재성 선수가 응원하고 있는데 자꾸 화면에 잡히니까 좀 머쓱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얇은 두께로 대전을 아,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그렇죠. 키스가 아, 있었어요. 저 요거 키스가 났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 배치 이것도 좀 예민하게 섰나요? 약간은 좀 까다롭습니다. 옆돌려 치기도 까다롭고. 자, 얇은 두께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키스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마땅히 7배치가 없었습니다. 자, 옆돌려치기로 갑니다. 예민한 기울기에 옆돌리기. 자, 여기서 받아주나요? 이거를 득점을 했습니다. 최혜미. 네. 지금 이 기울기에서는 이렇게 1, 2, 그렇죠. 3, 4쿠션으로 네, 4쿠션이 제일
좋은 선택이죠 지금. 네. 뒤돌리기 대회전. 자. 키스는 빠졌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자, 키스 정말 잘 뺐네요. 연속 득점. 자, 멀리는 흰 볼. 뒤로 돌려치기. 네, 편안하게. 어, 이거 짧아요? 어? 아. 자, 일적구 두께는 좀 대충 맞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회전량이 좀 덜 들어간 거죠. 아. 자, 치고 난 다음에 알았네요. 어, 김연 선수는 길게 지금 대회전을 선택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네. 짧습니다. 어, 김연 선수 여기서 좀 빨리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이것도 좀 초조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1적구, 2적구가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뱅크샷을 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자, 지금 빨간 공을 맞을 확률이 좀 많거든요. 아. 네, 이게 맞아도 좀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네. 있었어요. 자, 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긴데 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뭐 약간 종단 같은 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가능했나요 혹시? 가능은 하죠. 근데 약간 좀 뒤에서 안으로 아. 들어와서 좀 치는 각이라 네. 그 회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안 맞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뒤돌리기. 자, 두께가 좋습니다. 좋아요. 네. 두께를 이제 맞춰내고 있고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김혜은 선수. 김혜은이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3대2가 됩니다. 세트스코 3대2가 되면은 뭐 그때부터는 모르죠. 그렇죠. 9대3. 2점 남은 김혜은. 자, 지금도 빨간 공을 치기에는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노란 공을 지금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세워서 여기서 회전이 이거 넘어가나요? 괜찮나요? 아. 열 번째 이닝 최미. 자, 지금도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 회전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아, 옆 돌리기. 자, 이것도 예민한 두께예요. 여기서 자, 빨간 볼 비켜주고 아, 아 좋습니다. 9대4. 어, 이거 공 두 개가 예쁘게 모여서 그 얘기하신 거죠? 네. 뱅크샷. 지금 노란 볼 위치가 좀 괜찮죠? 거의 코너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아. 이거 아직 보니까 지난번 준결승 경기였나요? 이거 계산 잘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요. 지금은 뭐 코너 출발이니까. 네. 아, 좋네요. 이걸 놓치면 최대미. 자, 지금 미스할 수 있는 확률은 지금 회전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전량이 좀 빠지는 거 아니고서는 선수들이면 네. 거의 비슷하게는 보낼 수 있는 배치였거든요. 네. 자, 공격적으로 갑니다. 넣치기. 이거 득점 되면 몰라요. 아, 아. 놓칩니다. 최혜미. 9대6. 큐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뒤집긴 합니다만 최혜미 선수가 이번 세트를 만약에 내준다 하더라도 다음 세트 때를 위해서도 이런 흐름은 좀 필요하죠. 그렇죠.
옆돌리기 매치인데요. 자, 일단 키스가 약간은 보이나 봐요. 한번 다시 네. 일어났습니다. 자, 빨간 볼과 흰 볼이 만날 확률. 요걸 좀 피해야 되는데요. 네. 잘 피했고 짧게. 자, 좋네요.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 김혜은. 편안한 두께를 사용했을 때 키스도 보였어요. 네. 자, 이 타이밍을 잘 만들어냈고요. 아, 잘 쳤습니다. 키스를 완벽하게 풀어냈고 득점에 성공. 원뱅크. 자, 부드럽게.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득점이 됐어요. 11대 6으로 5세트를 따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김혜은 선수. 세트 스코어 2대 3으로 김대영이 추격합니다. 세트 스코어 3대 2가 됐습니다. 자, 부드럽게 잘 밀어놨고요.